안녕하세요. 근현대사기념관 하기시장 신철입니다. 오늘도 그 문학과 예술로 보는 4.19 잔인한 4월 위대한 혁명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혁명의 기록 4월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준희 교수님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준희 교수님은 남인수 전집 등 음반을 기획 제작하셨고요. KBS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등 방송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옛 가요사랑 모임 유정천리 부회장이며 소모아대학교 외래교수로 대중음악 및 대중문화 강의를 이끌고 계십니다. 예, 이준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예, 소개를 받은 이준희라고 합니다. 사실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 사정상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4.19 혁명 관련 내용입니다. 근데 4.19 혁명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조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노래, 음악이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혁명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됐는지 또 혁명 와중에 어떤 노래들이 등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죠. 근데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주로 대중가요, 대중음악 중심으로 지금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곡들도 많은 부분은 대중가요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함께 또 들어보고 관련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 악보를 보고 계신데요. 4.19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4.19 공식 기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정부 주관으로 뭐 4.19 혁명 기념일, 기념식 같은 걸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작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노래를 재창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3.1절 노래, 뭐 광복절 노래 이런 식으로 공식 기념가입니다. 1960년 여름에 공모를 통해서 이제 가사가 당선이 되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이런 공식 기념가는 1년에 딱 한 번 그날만 사람들이 듣거나 부르죠. 그래서 작년 4.19 기념식 영상을 봤더니 4.19의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노래를 평상시에 외우고 듣고 부르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 가사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뭐 떠듬 그냥 뭐 모르니까 따라 부를 수도 없죠. 그냥 합창을 하는 노래를 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보면서 이렇게 웅얼웅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기념식에 부를 수 있는 공식적인 음악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이런 4.19 혁명 기념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래는 제 주전공은 아니고요. 뭐 이런 곡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본격적으로 그 당시의 노래를 좀 들어볼 텐데요. 혁명이긴 하지만은 도대체 혁명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뭐 오늘 이 자리가 구체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다 풀어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은 음악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혁명 전야의 상황을 직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인터넷에도 다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승만 정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잠시 보도록 하죠.
이 대통령 탄신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195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입학해서라든가 입학 전이라든가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인이 박히도록 어린이들이 듣고 또 불러야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대로 이 대통령의 80회 생일을 기념해서 80세 탄신을 기념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죠. 1955년 그때 이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개인 우상화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개인 우상화 하면은 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1950년대 상황에서는 남쪽에서 이런 개인 우상화의 열기가 훨씬 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 3월 20 며칠이었는데요. 국경일이었습니다. 빨간 날 휴일이었고 그날은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서 특식으로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콩밥이 아니라 그만큼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 또 이런 영상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동그란 이 원은 LP 음반의 가운데 그 라벨 딱지를 찍은 겁니다. 아까 방금 들으신 이 우리 대통령이란 노래가 바로 여기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곡이 대통령 찬가고요. 두 번째 곡은 만수무강하시리. 세 번째가 우남행진곡. 우남은 이승만의 호죠. 우남행진곡. 네 번째가 방금 들은 우리 대통령이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이 여든 내돌맞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은 80세 탄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곡이고 이 음반은 1959년 3월 달에 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8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84돌맞이라는 새로운 노래가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곡들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죠. 뭐 작곡가 김대현, 김성태, 임원식, 김성태 또 나오고 김순애 다들 근현대 한국 이른바 클래식 양악계의 거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석, 박목월, 윤석중 뭐 교과서에 다 이름 나오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이승만 우상화에 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예. 특히나 이 우리 대통령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아이들까지 과연 이런데 동원을 했어야 하는가 요즘 같으면은 글쎄 이게 맞는 일인가 갸웃할 수도 있지만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말 그대로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 국부라고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매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떠받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거기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얘기를 바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의 5월달 신문 기사입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3선에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심이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바로 신익희 선생인데 근데 정말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과 선거를 며칠 남겨놓지도 않은 5월 5일 아마 투표일이 5월 15일인가 그랬을 텐데요. 5월 5일 하필이면 어린이날에 유세 도중에 호남선 여기 호남 유세 가다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여튼 뭐 억 하면서 이제 후보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1956년 선거는 뭐 하나마나한 왜냐하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새로운 후보로 등록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뭐 무투표 당선이나 다름없는 이승만 대통령이 3선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유력 대통령 야당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은 온갖 억측, 유언비어가 난무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죽었냐?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어떤 뭐 음모론이 없진 않았는데 뭐 그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당시 민심이 이대로는 그냥 허무하게 선거를 끝낼 수는 없다라는 억울한
그런 심정들이 분명히 막 이렇게 들끓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여기서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 내리는, 비 나리는 호남선, 그리고 눈물이라는 이 두 곡이 대표적으로 이 신익희라는 야당 대통령 후보의 타계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심정이 담긴 곡입니다. 근데 두 노래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비 내리는 호남선은 사실 신익희 후보의 사망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신익희 추도가가 돼버린 거죠. 왜 그러느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호남선. 그리고 신익희 후보가 유세 도중에 기차로, 열차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타계한 그 공간이 공교롭게 또 호남선, 정확히 말하면 호남선 지선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언비어가 퍼진 거죠. 이 노래는 사실은 아닌데 신익희 선생의 이 죽음을 애달파하는 나머지 부인께서 직접 가사를 이 작사가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이다. 그래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썰이 막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 당국에서는 이 노래를 또 못 부르게 단속을 하게 되고, 실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신익희 선생과 관련 없이도 이 노래는 워낙 히트한 곡이라서요. 다들 아실 만한 노래인데 노래 분위기 또는 뭐 가사 이런 것들을 한 1절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내리는 호남선 들으셨는데, 가사 첫머리가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호남선에서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별한 대상이 신익희다, 이런 식으로 당시 대중들에게는 유포가 됐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그만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독재에 대한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 억울함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저 옆에 또 있는 눈물이라는 곡은 그냥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물론 신익희라는 이름을 딱 명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신익희 추도가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가사를 쓴 분이 이제 반야월, 또 곡을 쓴 분은 박시춘, 두 분이 함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이름은 좀 이따가 다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나 다름없는, 그렇게 좀 싱겁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했지만은 정권 입장에서는 의외로 싱겁게 끝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으로 본격적으로 혁명 전야로 넘어오게 됩니다. 4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 박사,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신익희 선생보다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투표일 열흘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투표 예정일 한 달 전에 돌아가십니다. 미국에서. 이분의 그 사망 경위는 사실 조금 더 의혹을 살만 했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병세가 좀 안 좋았기 때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미국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한창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외로
조병옥 박사 미국서 급서 뉴스가 떠버리니까 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4년 전 일이 지금 똑같이 반복이 돼 있고 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손을 써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 몇 배는 가중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3.15 선거, 유명한 부정선거의 대명사, 1960년 3월 15일에 선거가, 투표가 예정돼 있었고 이 호회가 2월 16일자입니다. 어젯밤이니까 2월 15일 딱 한 달 앞두고 이제 후보는 사망을 하게 됐고 근데 56년 선거는 5월 달에 했는데 왜 1960년 선거는 두 달을 땡겨서 3월 달에 투표일을 잡았냐는 거죠. 이게 이른바 조기 선거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이 3월 하순이기 때문에 3월 20 며칠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신상에 투표 당선증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땡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조병업 박사의 급서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 전체가 다 기획이 아니냐 공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사실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대중의 심리는 그러니까 민심은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3월 15일 조기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3월 15일 투표가 어쨌든 진행이 됐는데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뭐 거의 무투표 당선이 예정돼 있었고요. 부통령 투표가 이제 선거 결과가 추미애 관심사였는데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참에 우리가 부통령까지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기붕 당시 자유당 정권의 실세를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혁명 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사는 3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선거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대로는 못한다. 선거를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시위, 여론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이대로는 못한다라는 항의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국 각지 중에서도 하필이면 대구에서 당시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위 현장에서 묘하게 노래 하나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 기사는 3월 초 기사인데요. 그 당시 대구의 상황을 이제 약 이 노래가 한참 떠돌고 있을 적에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대구에서 유행되고 있는 유행가로서 기보, 한번 보도를 일단 했고요.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장면박사 홀로 두고 조박사는 떠나갔네. 뭐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4년 전과 너무나 닮아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이런 노래로나마 뭔가 풀어야겠다는 거죠. 근데 이 곡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정천리라는 유행가의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노가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의 굉장히 오래된 버전인 거죠. 노래 가사가, 아니, 그러니까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유정천리라는 1959년 개봉한 영화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었고, 이 곡이 60년 초까지도, 당시에는 유행의 사이클이 좀 길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한두 달 만에 쑥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가까이 1년 넘게도 노래가 계속 유행을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창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부르고 있던 그때 이런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터지니까 가사가 이제 새롭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죠. 그냥 막연하게 대구의 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학생은 뭐 이 한 줄 붙이고 저 학생은 저 한 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집체적으로 만들어진 가사인데 어쨌든 너무나도 절묘한 당시 상황을 절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뿐만이 아니라 정말 삽시간에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서 혁명 전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그런 노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원곡인 유정천리란 노래를 해서 좀 곡조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잠깐 돌아가 보죠.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장면박사 홀로 두고 조박사는 떠나갔네. 요 가사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멜로디와 함께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나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틈에 산골 내 고향에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꽃다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예, 뭐 이 노래도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뭐 가요무대 같은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는 곡입니다. 가사 노가바이긴 한데 그 뭐 운율이랄까요? 음수율 이런 것들을 딱딱 맞췄고 정말 누가 뭐 작자가 따로 있진 않겠지만은 잘 만든 가사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노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유정천리 뭐 꽃이 피네 무정천리 비가 오네 이런 대목 눈이 오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걸 또 바꿔서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엔 비가 오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절묘한 시대 상황과도 잘 맞고, 가사, 원래 가사와도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노가바이기 때문에 정말 공전의 히트 아닌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이 노래가 이제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혁명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4.19 혁명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3월달부터 이미 전국은 들끓고 있었고요. 4.19라는 특정 날짜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대표적인 날짜일 뿐이지 혁명은 한 달 넘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큰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사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4.19 희생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상징적인 존재 바로 김주열의 시신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던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붓터치를 해서 약간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썼으니까요. 마산에서 전국 최초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3월달, 이 3월 15일 당일날 마산 시위에 이 김주열도 참여를 했고요. 근데 행방불명이 됐죠. 이미 그다 3월달 마산 시위에서부터 사망자는 발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뭐 사망을 했으면은 시신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김주열 학생은 온데간데 없이 행방불명에 시신도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이 김주열의 어머니가 남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마산까지 와서 내 아들 좀 찾아달라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던 차에 결국은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최루탄이 이렇게 직격으로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시신이 바다에서 떠올랐고요.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그야말로 살인정권에 대한 규탄 시위가 들불같이 번져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서울을 비롯해서 각 대도시 중심으로 정말 3, 4월 거의 한 달 뭐 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시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언론 기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관제 언론까지는 아니지만은 현장의 열기를 바로 또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 데모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또 4.19 혁명 당시에 길거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낳았던 뭐 특정 집단이라고 하자면 역시 학생들이 뭐 앞장섰던 것도 사실이긴 하죠. 앞서 들었던 그 유정천리 노가바 노래가사 바꾼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런 곡이었고요. 근데 이 현장에서 지금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위 현장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예컨대 구호를 외쳤으며 또 시위다 보니까 노래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한 대 모으는 과정에서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노래들이 불렸을까? 요즘 같으면은 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면은 그대로 영상으로 이제 남게 되겠죠. 근데
1960년 당시는 아직 텔레비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이 녹음만, 소리 녹음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 밖에는 이런 그 시각 자료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당시 시위 현장에서 거리에서 도대체 어떤 소리가, 어떤 노래가 울려 퍼졌던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따로 좀 뽑아봤습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공통적인 무언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학도 호국단 노래도 부르며 라는 이런 기사 대목이 보이고요. 두 번째에서도 여기 학도 호국단의 노래를 부르는 한편,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학도 호국단 노래를 부르며 계속 학도 호국단 노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서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많이들 앞장을 섰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따로 뭐 이렇게 가사 보고 하지 않아도 바로 즉석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학도 호국단 노래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나올 수밖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뭐 애국가 아니면 학도 호국단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학도 호국단은 이승만 정권을 외곽으로 이제 호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변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도 호국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에 학도 호국단이 있었고 없어졌습니다. 이 혁명의 결과로 한번 없어졌다가 박정희 또 시절에 제2학도 호국단이 그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70년대 이렇게 뭐 고등학교 다녀셨던 분들은 아 맞아 그때도 학도 호국단 노래가 있었지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거는 두 번째 학도 호국단의 노래고 이 기사들 4월 혁명 와중에 길거리에서 불렸던 학도 호국단 노래는 제목은 같지만 전혀 다른 곡입니다. 또 다른 제1의 학도 호국단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당시 4월의 거리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곡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냐? 학도 호국단의 노래, 보시는 바와 같이 김광섭 작사, 이흥렬 작곡. 아까도 이승만 창가에 참여한 분들 몇몇을 보면은 뭐 박목월, 아까 김광섭 또 있었죠.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문단과 악단의 명사들이 굉장히 그런데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학도 호국대의 노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다 알만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런 분들이 노래를 만들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사는 제가 옛날 노래책을 뒤져서 찾았는데 이 학도 호국단의 노래는 현재까지는 음반으로 녹음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곡을 말하자면 일종의 재연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큰 물기스 대류동역에 우뚝 솟은 백두산 민족의 전기 화려한 금수강산 이루었으니 하늘이 주신 나라 지켜 민족의 태양 피 끓는 호국대 학도 호국대. 예, 이런 곡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른 거고요. 길거리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빙을 한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얹어가지고 좀 여럿이 함께 부르는 분위기를 내봤는데 이렇게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악보하고 가사밖에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 노래를 비롯해서 이 4월 혁명 와중에 시위 현장에서 그 밖에도 많은 노래들이 불렸습니다. 아까처럼 당시 기록을 좀 모아봤는데요. 어떤 노래들이 불렸는지. 정말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부터 보면은 애국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죠. 요즘도 뭐 광화문에 집회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래서 뭐 요즘은 애국가나 태극기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인데 서로 좀 다르게 소화가 되고 있긴 한데요. 여하튼 애국가 또는 뭐 해방의 노래라는 것도 보이고요. 또 여기도 애국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애국가가 있습니다. 뭐 통일 행진곡 이런 노래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가련다 떠나련다 하는 아까 잠깐 들었던 그 유정철리 그 개사곡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6.25의 노래도 8.15의 노래도 불렀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제가 이제 그 뭐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불리진 잘 않는다. 그 해당 기념일에나 불리는 곡이다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4대 국경일 노래는 저도 다 배우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뭐 박혀 있는 거죠. 지금도 부르랑 부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노래들도 길거리에서 당시에 불렸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좀 특이한 것이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작어라 하는 이 노래. 아마 이것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알 텐데요. 심지어는 그 고무줄 뛰면서도 불렀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것도 불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데 전우가라는 게 바로 이 그 전우야 잘 자라 말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6.25의 노래도 현장에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런 노래들이 왜 선택이 됐는가, 대중의 선택을 왜 받았는가. 일단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 노래 합시다 하면 다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아까 학도곡단도 그렇고 애국가 당연하고요. 뭐 6.25 무슨 뭐 8.15 광복절 노래 뭐 전우야 잘 자라 1960년 당시 시점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래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시위 현장 분위기와 맞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뭐 예컨대 목포에 있는 물은 조금 안 맞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한 분위기, 막 피 끓는 이런 느낌을 이제 선동하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그런 가사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다양한 노래들이 시위 현장에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 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즉 빨리 이렇게 작가들이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요즘 같으면 누가 빨리 곡과 가사를 만들어서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딱 올리고 여러분 이 노래를 뭐 이럴 수 있는데 당시에는 매체가 요즘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매체의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노래를 새로 만든들 그 노래를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끔 이제 유포시키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나아간 거는 아까 유정철리 같은 이미 알고 있는 멜로디에 이제 가사만 살짝 바꿔가지고 아니면은 아예 이런 전혀 관계없는 학도호국단 같은 전혀 관계는 없지만은 어쨌든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대중가요가 뭔가 이런 생각을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데요. 대중가요라는 거는 작곡가가 있고 작사가가 있고 또 노래 부른 가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따로 있죠. 있지만 이 대중가요가 얼마나 성공적인 작품이 되는가 또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궁극적으로 획득을 하게 되는가는 결국은 대중의 몫입니다. 작가들은 영화 주제가로 영화 스토리를 담아서 유정천리를 만들었지만 대중이 그렇게도 소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가미해서 가사를 바꿔가지고 혁명의 노래로 만든 거예요. 유정천리는 그런 혁명의 노래의 의미도 당연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 전혀 관련 없는 노래들도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이 되면은 대중이 선택했다면, 대중이 뭔가 개입을 했다면은 그런 의미를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좀 뭐 전우야 잘 자라나 6.25의 노래 같은 사실 4.19 혁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노래도 충분히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또 약간 곁까지 친 김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서 이 해방가라고 나왔던 그 노래가 사실은 이 곡입니다. 원래 해방가라는 제목으로도 곡이 있긴 있습니다. 김순남의 작품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순남은 북으로 갔기 때문에 김순남의 작품은 1960년 상황에서는 몰라요,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만 김순남을 기억하고 그 작품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기사에 등장하는 해방가는 김순남의 해방가가 아니라 바로 이 곡입니다. 이거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곡인데요. 그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하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원래 제목은 독립행진곡인데 이게 이제 그냥 해방가라는 식으로, 해방의 노래 뭐 해방가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불렸죠.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학도호국단처럼 당시 학생들이 웬만한 어른들도 물론이고요.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곡도 원래의 성격은 해방 직후에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곡이지만은 그 분위기가 혁명 와중에 이 상황과 어쨌든 약간 매치가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혁명의 노래가 되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3월부터 4월까지 4월 19일을 피크로 해서 혁명이 진행된 결과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발표를 하고 뭐 근데 정말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듣건대 뭐 투표에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이 그렇다면은 뭐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뭐 국민이 원한다면은 내가 뭐 물러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듣건대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항복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곤좌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뭐 유튜브에 다 있긴 있는데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 그런 자료이긴 한데 육성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대통령 선거를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훈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예, 말씀하신 들으신 대로 이렇게 담화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하야 이기붕 일가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공직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비극적인 집단 자살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하게 되고요. 선거 그러니까 이 선거는 물론이고 개헌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바꿔서 내각 책임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선거를 해서 윤보선 대통령 당선 또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른바 제2공화국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이날로부터 그러니까 한창 봄이 무르익었을 때죠. 그로부터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1960년 한 7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혁명이 완수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는 확실하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노래들 뭐 들어봤던 노래들은 혁명 전야 또 이 혁명 그 현장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었다는 자료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 여름 이후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걸 빠뜨렸네요. 예. 이 곡은 1960년 여름이 아니라 봄에 나왔습니다. 1960년 4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거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바로 그때 그 직후에 신문 지면을 통해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한직 작사, 나운영 작곡, 진혼의 노래죠. 그러니까 혁명 희생자들을 이제 추모하는 이제는 그래도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4월 말이면은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노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아직 정권이 완전하게 바뀐 건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분들은 나름 용기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좀 이따 보겠지만은 대중가요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단계에서 나서질 않았습니다. 움직이질 않았죠. 확실하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확인한 뒤에야 대중가요계에서는 혁명가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은 1960년, 이거는 이제 조금 뒤죠. 7월 19일 날짜가 적혀 있고, 대구 관현악단의 제4회 정기공연의 팜플렛인데요. 4월 혁명기념이라는 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공연에서 새롭게 이른바 대구 지역의 문단과 악단에 이 활동하던 분들이 모여서 4.19 혁명 노래들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중가요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발표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와서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한 건데, 정말 특이하게도,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당시 공연 현장에서 실황 녹음을 했답니다. 그게 한동안 안 알려져 있었고요. 이런 사실 자체가 묻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 당시 실황 녹음을, 그러니까 판매용이 아니죠. 일단 녹음을 해서 소량 제작만 한 다음에 관련된, 당시 뭐 노래,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의 성악가들 이름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 아니면은 노래를 만든 분들한테 이제 기념으로 제공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장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과거 몇 년 전에 대구 그 방송, 대구 지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공연도 하고 기념, 기록용 음반으로도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중은 잘 몰라요. 음반이 판매, 유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곡들이 있었구나. 사실 거기에 그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음악계의 상황, 그러니까 1960년 여름 달에, 여름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신문기사인데요. 4.19의 노래 보급 위서 발표회라는 제목으로, 뭐 길지 않은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중가요 가수들로 구성된 4.19 혁명의 노래 전국 보급 추진위원회에서는 관계 각 단체의 협력을 얻어 오는 8월 5, 6, 7, 3일간에 걸쳐서 4.19 혁명의 노래 발표회를 가지리라고 한다. 주최 측에서는 이 모임이 4.19 혁명의 노래 보급은 물론 새 세대에 맞는 민족적 대중가요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임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뭐 사무총장 등등 쭉 이렇게 이름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김교성이라는 분은 작곡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을 들자면은 울고 넘는 박달재, 그거 만드신 분이고요. 부위원장은 더 유명한 분들이죠. 가수 남인수, 애수의 소야곡,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부른 남인수, 그 다음에 현인, 신라의 달밤. 이 당시 현인은 가수협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은 고복수, 그러니까 타양사리, 짝사랑 부른 분이죠. 그러니까 당시 대중가요계에서 좀 지도적인 위치, 나이로 보나 뭐 활동 기간으로 보나 이런 분들이 대거 나서서 이런 단체를 꾸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7월 달에, 1960년 7월 달에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급하게 이제 분주하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무임승차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이 완전하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이런 거를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사실 주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뭐 등 떠밀어서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이 4.19 혁명의 노래 전국 보급 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실제로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좀 하나씩 볼 텐데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공연 전에 이런 또 행사를, 그러니까 이벤트를 여는데,
4.19 혁명의 노래 가사 현상 모집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노래 발표회 겸 신인 남녀 가수 콩쿨 대회를 연다고 이제 공지를 합니다. 미리 공지를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사, 혁명을 소재로 하는 가사를 공모해서 아무래도 곡은 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긴 좀 쉽지 않으니까 전문적인 작곡가들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가사는 그래도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사 공모를 대대적으로 하고 실제 작품을 뽑아서 근데 이런 행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게 당선작은 없는데 입선작은 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몇몇 작품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연 광고도 있습니다만은 공연의 성격이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인 가수 선발 대회를 여는 콩쿨 대회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사 현상 모집을 통해서 당선된 곡들을 신곡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4.19 혁명의 노래 콩쿨 대회, 아 여기 접수처 얘기고 예, 여기 4.19 혁명의 노래 콩쿨 대회 예, 공연 광고입니다. 8월 아까 소개한 그 날짜 567의 시공관에서 실제 공연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공연은 정말 출연자 몇 면을 보면은 좀 으리으리합니다. 앞서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남인수 현인을 필두로 해서 당시 활동하고 있던 유명 가수들은 다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면은 당시로선 신인이었던 여기 보면 이미자라고 적혀 있죠. 바로 이분도 1959년에 데뷔한 정말 신인 가수였는데 이 공연에 이렇게 출연을 했고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생존해 계신 가수분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의 노래 전국 보급 추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당시 대중음악계를 총동원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공연 같은 경우도 요즘 같으면은 기록이 남을 텐데 뭐 비디오 촬영을 하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남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공연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은 없고요. 다만 이런 기사는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가사 공모를 열심히 해서 공연 전에 공연 시작하는 그 며칠 전에 당선작을, 그러니까 입선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4.19 혁명의 노래 가사, 예, 현상, 입선자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분노의 양들, 김천에 계신 분이 가사를 썼고요. 4.19 민주혁명의 노래, 서울에 계신 분이 가사를 썼고 내 사랑 조국이여, 부산, 그 다음에 자유여 너를 위해, 여수에서 또 가사를 써서 이렇게 당선이 됐거든, 입선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노래들이 8월 달 그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에서 아마 불렸을 겁니다. 불리긴 불렸을 텐데 과연 음반으로까지 제작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 노래들의 지금은 제목밖에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 가사 또는 그 멜로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음반 제작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이렇게 말했는데 당장 내일 자료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걸 봐서는 그리고 또 이런 가사들이 상품성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전문 작사가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업성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가사 표현을 쓰면은 잘 팔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상업적인 고려가 거의 안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이 아마 내려졌던 것 같고 아마도 하여튼 음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하다못해 악보라도 있었으면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대신 이런 곡들 말고 다른 노래들이 음반 회사 중심으로 이제 실제 음반으로 작품으로 제작이 돼서 이제 판매 유통이 됩니다. 이게 1960년 이 행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 대략 한 7월쯤부터는 시중에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한 곡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정말 특이한 곡입니다. 제목이 4.19와 유정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들었던 그 유정천리 영화 주제가를 부른 가수 박재홍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그대로 또 새로 녹음을 했습니다.
멜로디는 똑같고요. 앞서 소개해드려서 신문기사에 보도됐던 바로 그 노가바 개사 가사를 원곡 멜로디에 실어가지고 원곡 가수가 다시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부터가 4.19와 유정천리, 원래 제목은 유정천리인데 4.19와 유정천리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아마 이것도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거리에서는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생명력을 분명히 얻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많이 불렸는데 이 음반이 실제로 나온 거는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확인된 뒤거든요. 그때는 이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거죠. 그것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1절, 2절 가사는 원래 시위 현장에서 불렸던 그 가사 그대로 거의 그대로가 맞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뜬금없이 3절 가사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당시 대중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가사가 아닙니다. 작사가가 새로 붙인 건데 뭐 터졌네, 터뜨렸네, 학도들이 터뜨렸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무궁화 삼천리의 격양가를 불러보세. 너무나 뭐랄까요, 좀 건전가요스럽다고나 할까? 좀 하여튼 급조한 느낌이 사실 좀 들어요. 아마 왜 그럼 3절을 붙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이 대중가요 가사는 어쨌든 3절까지 쓰는 게 관행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사는 3절까지 썼는데 녹음 관계상, 시간상 뭐 한 절을 빼고 녹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하여튼 3절까지 갑니다. 그런 거를 의식해서, 관행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나를 굳이 더 가사를 붙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확히는 뭐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이 곡은 정확한 이 발매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왔던 곡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960년 한 7월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그 밖에 확실하게 1960년 7월쯤에 나온 노래들도 있습니다. 확인되는 곡들도 있는데요. 남원 땅에 잠들었네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실제 신문기사에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 직전쯤 나왔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곡이고 혁명의 노래라는 이 부제가 또 분명히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남원 땅에 잠들었다는 이 제목에서 노래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그 사진 보여드렸던 마산의 희생자 김주열이 고향이 남원이거든요. 마산 시위에 참여했던 이유는 집은 남원인데 진학을 위해서 마산으로 유학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희생이 된 건데 바로 그 김주열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만든 대표적인 그야말로 혁명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좀 길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곡을 다 들어야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원통하게 죽었구나, 억울하게 죽었구나, 몸부림친 삶이로는 그 누가 만들었나. 마산시민 흥분되어 총칼 앞에 싸울 적에 학도 결에 장하도다 잊지 못할 김주열 무궁화 꽃을 안고 남원 땅에 잠들었네.
주여라. 남원 땅을 떠나 마산에서 공부하여 성공한다던 내가 죽다니 웬 말이냐. 그러나 내 아들 참하다. 지금은 슬프지도 않다. 내가 원하고 원하던 우리 민족의 자유는 학도들의 힘으로 찾고야 말았단다. 주여라, 주여라. 남원 땅을 떠날 적에 성공 빌던 어머니는 애처로운 죽음 안고 목매여 슬피 울 때 삼천결에 흥분되어 자유민족 찾으려고 학도결에 장하도다. 잊지 못할 김주열 무궁화 꽃을 안고 남원 땅에 잠들었네. 네, 남원 땅에 잠들었네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끝까지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 요소가 이 곡의 혁명의 노래로서의 성격을 좀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는 노래 시작 전에 효과음으로 들어간 이 시위, 함성 소리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간주에 들어가 있는 애국가 연주. 그 다음에 그 애국가 간주와 함께 흐르는 다른 이제 김주열 어머니의 실제 목소리는 아니고 전문적인 배우가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대사. 어머니 입장에서 김주열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 가사도 물론이지만은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몇 년 뒤에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60년 여름에 발매된 SP 음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만 들어가 있는 옛날 그 레코드고 한 2, 3년 뒤에 LP, 우리가 흔히 레코드라고 알고 있는 그 LP로도 이 노래가 수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LP 음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시위, 그 함성 소리, 또 애국가 이런 것들이 삭제가 돼서 수록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뭐 사실 굳이 안 물어봐도 검열의 결과죠. 일단 4.19 혁명 자체를 이 박정희 정권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혁명이 아니라 의거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아니 감히 유행가 주제에 애국가를 갖다 써라는 그런 좀의 아마 그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검열 담당관의 판단으로는 또 시위 소리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죠. 사회 불안을 뭐 야기한다는 식의 이런저런 논리로 하여튼 다 삭제가 됐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 혁명의 노래가 뭐 이렇게 철양맞아 청승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4.19 혁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이제 몇 가지 흐름 경향들이 있는데 이 남원 땅에 잠들었네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의 이제 비중 차지하고 있는 추모의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추모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엄하고 이렇게 좀 씩씩하게 행진곡풍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좀 애조 정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적혀 있는 대로 이른바 트로트 도로또라고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양식으로 이 노래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런 유사한 계열의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혁명으로 희생된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 많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모성의 입장에서 추모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들이 꽤 많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런 노래만 나와도 솔직히 좀 식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혁명 관련 대중가요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제 이런 곡입니다. 아까 제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이름이 있다고 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그 신익희 선생 돌아가셨을 적에 추모가가 만들어진 게 있다. 그때 만든 작가가 반야월 박시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다른 작가들은 특별히 언급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느냐. 이게 참 역사에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반야월 박시춘 두 분은 일단 이 두 분을 빼놓고서는 한국의 이 초창기 가요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만큼 탁월한 작가들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논란도 많죠.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말기에 이른바 군국가요를 만든 또 대표적인 작가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4.19 혁명의 노래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군국가요를 만든 박시춘이 진짜 박시춘이냐, 혁명가요를 만든 박시춘이 진짜 박시춘이냐, 아니면 둘 다 진짜 박시춘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박시춘은 친일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과연 대중가요를 만든다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뭐 입장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제 입장은 신중하게 실제 작품을 들어가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이 노래 남인수가 부른 4월의 깃발은 앞서 들어보신 남원 땅에 잠들었네와는 이 곡풍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는 뭐 길게 한 중간쯤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그날이요 하늘이 무너져가 외치는 민주주권 구주권 찾은 날에 그대들은 가셨나니 임자 없는 책가방을 가슴에 고이 안고 속에 어린 넋을 잠재우리 서울의 깃발이여 잊지 못할 그 날이여 밤늘이 무너져 외치는 민주권 부주권 작은 날에 군대들은 가셨나니 예, 완전히 이 행진곡 풍으로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을 이제 합창단이 함께 또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소리 효과를 내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작품 스타일이 있고 또 앞서 보신 그런 작품 스타일도 있고 뭐 그 밖에도 좀 뒤에 들어볼 좀 또 다른 형태의 노래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대중가요계에서는 혁명을 소재로 하는 그런 작품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상업적으로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임승차식으로 세상이 바뀐 이후에 좀 이렇게 한번 시류에 편승해서 이런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있지만은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태생적으로 권력이라든가 자본이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울타리를 적극적으로 뛰어넘어서 어떤 음악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대개는 대중가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따로 이른바 민중가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 울타리 자체가, 장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오늘 준비한 이런 노래들을 이제 들어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모성의 시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스타일이 앞서 들으셨던 남원 땅에 잠들었 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리 라는 곡인데요.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인 게 이런 노래들 가사를 보면은 사실 정말 자식을 아무리 뭐 민주라는 대의를 위해서 쓰러져 갔다곤 하지만은 어린 자식을, 젊은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들 입장이 진짜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작품들에서는 대개는 이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더 이상은 울지 않겠다.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가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중가요의 어떤 그 통속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결은 좀 다릅니다만은 예컨대 6.25 전쟁 때 나왔던 아내의 노래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옵게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살아올지 죽어올지 모르는 전쟁터로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입장이 뭐 무운장구 비옵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아내들은 거의 없었겠죠. 아니 거의가 아니라 없죠. 없는데도 노래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체제 영합, 보수성 이런 것들이 대중가요 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4.19 혁명 관련 노래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중간 정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남아답게 싸워서 남아답게 떠났기에 이 어미는 울지 않고 웃으며 살아간단다. 영춘아. 자식을 용서하소서.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고 먼저 가는 이 몸은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피웁나이다. 어머니. 네, 어머니는 울지 않으리. 일단 마산이 등장하고 남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분명히 김주열 이하 소재 대중가요로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은 또 이상하게 영춘이로 바뀌어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4.19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은 4.19 혁명 희생자 명단에 영춘이라는 이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그냥 가공으로 사실 김주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름만 바꿔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못 본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래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발표가 됐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 곡을 더 들었고요. 자, 다른 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또 굉장히 특이한 노래인데요. 앞서 들었던 곡들, 예컨대 4월의 깃발처럼 굉장히 좀 웅장한, 비장한 그런 분위기를 행진곡풍으로 연출한 그런 곡도 아니고, 또 모성의 입장에서 추모의 정을 굉장히 애절하게 표현한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45인 타령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실제 노래를 들어보면은 45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445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는지, 뭐 가능성은 두 가지죠. 한자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예컨대 인자하고 입자하고 드립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뭐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당시에 그런 거를 잘못 썼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하여튼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자 표기 자체가 약간 의도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어쩌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랬나? 아니면 약간 이 자체가 약간 풍자를 담은 어떤 표기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사사오입 타령이라는 거고요. 사사오입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정권 당시에 정말 이게 사실일까 싶은 여러 가지 그런 좀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분명히 미달인데 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반올림을 해서 사사오입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바로 그 사사오입이고요. 뭐 그런가 하면은 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아마 유명한 얘기니까 아실 테고, 또 가짜 이강석 사건. 그러니까 뭐 이승만의 양자가 그 당시에는 지방에서는 이승만이 양자의 얼굴 잘 모르니까 가짜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암행어사처럼 뭐 이랬던 사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굉장히 코믹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게 이렇게 풍자하는, 이승만 정권 당시에 이런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이런 스타일의 곡은 많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나오신다 귀하신 나온다 모모턱관 모모장관 어른님이 나온다 색안경 끼고 보면 요지경석이라네 애따 모르겠단 일일이 궁각궁 요즘 같으면 물떴다 예, 이 곡은 가사 첫 대목부터 아 이거는 정말로 그냥 아니 말로 까는 노래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귀하신 몸 나오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이강석 사건에서 그 많이 회자됐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방의 뭐 군수인가 어떤 분이 이제 가짜를 몰라보고 아니 이런 귀하신 몸께서 어디 이런 미천한 곳까지 뭐 왕립을 하셨나이까 이랬다고 하죠. 아부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를 갖다가 그냥 가사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당시 대중들이 이 노래를 들었다면은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 시원함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런 식으로 아까 들었던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쓴 곡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위험하죠. 수위가, 표현 수위가. 그래서 이런 제목도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 또 이런 스타일의 곡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4.19 혁명 관련 소재로 한 대중가요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자료로 확인되기는 한 최소한 20곡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다 모아보면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그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4.19 혁명 당시에는 이런 노래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 한 7월 이후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4.19 혁명 1주기를 앞둔 1961년 봄까지는 아마 계속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해 5월, 1961년 5월에는 이제 쿠데타가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번 또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노래들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만들 수 없죠.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되었던 곡들도 아마도 뭐 그런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은 약간 그 경고 이런 것들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딱 다 사라집니다. 1960년 여름부터 61년 봄까지 나왔던 노래들 가운데 후대까지 계속 그나마 자료를 통해서 음반을 통해서 살아남은 노래는 앞서 들려드렸던 남원 땅에 잠들었 내가 유일하고요. 그나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한 중요한 요소들이 삭제된 채 실렸거든요. 4452 타령 같은 이런 노래들은 완전히 이제 묻어버린 그런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만약에 이런 SP 음반, 옛날 유성기 음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역사 정치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비틀어버린 그런 모습이 이런 음악 자료에도 남아있는 건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하게도 최대한 좀 이렇게 관련된 자료들을 끌어 모아서 올해가 이제 또 4.19 혁명 6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뜻에서 이제 이런 곡들을 다 최대한 복각, 복원을 한 음반이 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이렇게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좀 아쉬운 것은 만약에 그런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오지 않았더라면은 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4월 혁명 관련 노래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을 텐데 뭐 아니면은 좀 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날 시점에서 지금 그 기록은 확인되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못 듣는 노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더 풍부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한 곡 이건 좀 약간 글쎄요 좀 씁쓸하달까 가슴 아프달까 뭐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라슈 재건이라는 곡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재건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4.19 혁명의 키워드가 민주라면은 오히려 쿠데타의 키워드는 재건이죠. 이른바 혁명 주체 세력들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조직한 게 사실상 그 군인들의 정부가 들어설 때 그 명칭도 국가 재건 뭐 최고 회의였던 하여튼 뭐 그렇게 재건이 딱 들어갑니다. 이 곡은 1961년 쿠데타 난 직후에 발표가 된 만들어진 곡인데요. 재건이라는 게 바로 그 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1절, 2절, 3절을 일종의 그 숫자, 그러니까 왜 이런 노래가 좀 뭐 1 하면 어쩌저쩌고 2 어쩌저쩌고 이런 식의 숫자를 딱 던지면서 가사를 엮어가는 그런 식을 좀 받아들여서 가사를 짰는데 1절은 3으로 시작합니다. 3.1운동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2절은 4.19입니다. 3절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5.16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결론은 그럼 뭐냐 하면은 요즘 말대로 기승전 5.16이에요. 기승전 재건입니다. 4.19는 뭔가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인데 혁명이 아닌 의거가 되어버린 것처럼 노래에서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도 뭐 상태가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3, 4, 5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 타고 오다 보워 경치도 시적자여 나도 시덕자 똑같은 처지에서 정파를 논하다 하며 못 살겠다 당다보자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갈아봐도 별 수 없네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아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들의 피를 흘린 땅에 풍년과 소만은 벌레 가먹네 똑같은 그 장단에 그 춤을 출 바에는 농사짓도 못하겠다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포해지로 찾아가자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아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5.16은 참다 못해 일어난 동화 10년에 못한 일을 하루아침에 똑같은 한결에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명과 완수하자 을치고 젤치고 신난다 재건설에 종이 운다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아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예, 노래 가사도 가사지만 이 후렴구에서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하는 뭐 옛날 애들 하던 놀이 그게 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쿠데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래인데 이 가사를 쓴 야인초라는 필명이죠. 작가는 4.19 혁명 노래를 또 가사를 쓴 분이기도 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완전히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진 그런 곡을 같은 사람의 손에서 이제 썼다는 건데 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야인초가 진짜 야인초인지는 뭐 그 두 야인초가 다 진짜 야인초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4.19 관련 노래는 거의 뭐 아마 이 작품이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이후로는 4월 혁명 자체를 언급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노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대중가요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더 이상 대중들이 뭐 자발적으로 안 듣건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못 듣게 되건 간에 하여튼 대중의 귀와 입을 떠난 노래는 대중가요로선 사실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노래들도 일종의 발굴입니다. 예, 발굴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런 노래들이 역사 속에 묻혀버린 이유가 뭐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마음이 떠나서 뭐 이런 노래를 계속 들어 뭐 이런 거였다면 차라리 괜찮죠. 대중의 선택이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혁명이 혁명 아닌 게 되면서 그 세월이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그런 왔다 갔다 했던 세월이 60년이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이 사실상 생명력을 지금 상실한 건 맞는데 일말에 또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들을 뭐 지금 다시 부르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행사도 그렇고 지금 또 전시회도 예,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은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그 시대 이 작가들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의 시민들, 대중들을 위해서 후배들인 후대인 우리가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건 너무 노골적인가요? 더 듣고 싶으시면은 음반 구하시라고. 이건 알아서 편집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고,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